예, 수험생 여러분, 19번 테마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인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시험에 거의 뭐 매년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자,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데 요게 이제 31회 시험 때도 제가 무조건 나온다. 자, 그런데 나왔습니다. 올해도 자, 중요합니다.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재산세 과세표준 자, 한번 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입니다. 재산가액인데 개인 소유,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요. 요거 알고 있는지를 계속 물어봤어요, 시험에서. 자, 재산세 과세표준은 보통 징수하는 책임이니까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개인 소유,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고 항상 무엇을요?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알고 있는지를 계속 물어봤는데 어떻게 물어봤냐?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이 아니고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지자체장이.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20년 전에 시가순액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해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시가순액과 관계없이 그 8천만 원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요. 근데 20년 전에 그거 시가순액 1억짜리를 8천에 취득해서 보유할 때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든 말든 매년 처음에 그 8천만 원으로 보유세인 재산세가 부과된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항상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보유세인 재산세는 무엇으로 결정된다?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럴 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이 시가순액이 바로 과세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라는 것을 반드시 곱합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라는 걸 반드시 곱해요. 자, 그럴 때 토지, 건축물은 지방세법에는 시가순액의 50%에서 9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70%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건축물은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몇 프로라고요? 70%입니다. 주택은요. 주택은 자 지방세법에는 40%에서 8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이게 6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주택의 경우는 이게 60%인데 주택은 60%인데 토지건축물 자 70%. 주택은 단독이든 공동이든 이게 고급주택이든 별장이든 무조건 60%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가순액에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토지가 있는데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만약에 1억 원인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1억 원이 바로 과세표준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곱한 얼마예요? 이게 7천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택 같으면 개별주택 가격이 1억이다. 그럼 1억이 바로 과세표준이 아니라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곱한 6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선박항공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한다면 틀려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과세표준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하는 것은 부동산의 하나입니다. 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 시에 시가순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뭐도요? 건축물도 공정시장가액 곱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과세표준의 중요 질문을 보면 그래서 선박 항공기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한다는 걸 주의하고요. 법인 또는 국가 지자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래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한다. X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무엇을 과세표준한다고요?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상 재산세는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순액이요. 그다음에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에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한다. X로 되어 있는데, 자, 법인 장부상 가격 아니고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토지 건축물 주택이면 시가순액에다가 공정 시장가액 비율도 곱하는 거고요. 자,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그렇죠? 여기까지 맞는데,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요 개별주택 가격에다가 반드시 뭘 곱해야 됩니까?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요? 60% 곱해야죠. 네, 주택이니까. 안 곱해서 틀렸습니다.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다섯 번째요.
법령에 따른 시가순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가율을 한다. 자, 시가순액에다가 요 100분의 60이 뭐예요? 공정시장가율이죠? 60% 곱했으니까. 자,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 60%.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토지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은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청이 시가순액에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율 곱해서 구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과세표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세율입니다. 자, 세율, 재산세 세율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 역시. 자, 재산세 세율은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돼요. 비누예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산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방세는요, 제가 취득세 할 때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표준세율에 전부 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에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요, 예, 근데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데 다만 재산세 같으면 여기가 포인트예요. 재산세는요, 가감 조정한 세율은요, 당해연도,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요거. 자, 제가 맨날 가감 조정한 세율은 그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한 거니까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거지,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전에 요거 5년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트랙이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까지 제가 계속 해드렸는데. 자, 그래서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3년간 적용한다. 땡. 그러면 5년간 적용한다. 시험에 나왔을 때 맞춰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작년에 자, 또 질문에 나왔습니다. 가감 적용한 세율은 당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X 여러분들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한 거니까요.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여기가 포인트예요.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자, 주택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든 뭐하든 주택은 항상 여러분 건물과 토지는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 그래서 이때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구분한 이러면 틀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돼지고기 땡냐에서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구분한 과세표준액에, 그러니까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구분 계산한 또는 구분한 과세표준액에 각각 건물은 건물, 토지 세율을 적용한다. 이건 틀립니다. 항상 주택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 그래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 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구분한 X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먼저요, 대상 종류에 따라 여러분들이요,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걸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 제가 분자에 이렇게, 분리대상 토지는 분자에 머리 글자 하이라이트 표시 하나 있죠? 분리대상 토지. 자, 얘 007-24 비례세율인데요. 여러분 보시면요. 재산세는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분리대상 토지 비례세율 구조로. 근데 구체적으로는 우리 007-24 비례세율. 우리 재산세, 우리 토지용 구분하면서 세율은 이미 앞선 테마에서 했었습니다. 007% 어떤 거냐? 농지, 목장,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야가 007% 저율 비례대상 토지였죠?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요. 그 다음에 0.2% 이거는 엄청 많았죠? 몇 페이지에 걸쳐 나오는 거예요? 기본세 보면.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전공사, 무슨 공항공사 막 있잖아, 이런 것들. 자, 그 공사 소유 토지입니다. 빵 2%. 공장 용지와 함께 0.2% 저율불가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들이 법령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걸 많은 걸 우리가 더 어떻게 기억해요? 이거 찍어서 이렇게 몇 가지만이라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장, 염전, 터미널 용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는 빵 2%고요. 4%는 사치성 재산 토지죠. 그래서 이거 사치성 재산 토지니까 고급 오락장 용토지나 그 다음에 골프장 용토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고오락장, 골프장 토지. 그래서 여러분 분리상 토지는 표준 세율을 통해서 외워두셔야 된다는데 어떻게 외우냐? 007빵 겸을 했잖아요. 007빵 의학 이거죠. 그래서 007빵 24
비례세율이요. 007% 어떤 게 있다? 농지, 목장, 예외적입니다. 빵이 프로는요, 공장, 염전, 터미널 용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요. 4%는 사성재산 토지,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요. 분리지상 토지는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이에요. 분비. 자, 농지 다 1억짜리든 10억짜리든 뭐 얼마짜리든 자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007%잖아요. 0.07%니까 비례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여러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누진세율인데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과표관 3단계 초과누진세율 정되고요.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상가토지 같은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소유자별로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역시 3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지 세율 구조는 어떻게 외우냐? 머리글자를 따서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거죠? 자, 분비는 종로. 그 사람 엄청난 인파 속에서 재 종소리 들려고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운 요즘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자,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자, 별로였더라. 옛날엔 추운데 엄청 제가 막 고생하고 그래 가지고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근데 이걸 왜 외우냐고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계속 외우라고 했는데 시험에 30회 시험 때 재작년에 어떻게 나왔냐? 다음 중 초과 누진세율이 재산세 대상 중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골라라. 자,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토지 중에서는 종로별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가 누진세율이고요. 건축물은 여러분 어떻게 외우냐? 건축물은 건비예요.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상가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X입니다. 건축물은 무조건 뭐다?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0.25%입니다.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요. 시지역의 주거지역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지역 내에 있는 공장의 건축물은 0.5%입니다. 자, 얘는 시지역이 있고 시외곽 지역에 공장이 있었어요. 시외곽 지역에 공장이 있었는데 예, 섬에 공장만 있다가 나중에 여기에 집들이 막 들었으니까 예, 이게 이제 주거적으로 막 집들이 들어서가지고 나중에 주거적으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게 되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0.5%입니다. 줄여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0.5%입니다. 얘는 도시형 공장, 도시형 내 꼭 필요한 공장을 포함해서요. 예, 아무리 도시형 내 꼭 필요한 공장이라도 주거지역에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형 공장 포함해서 존속기간 동안 계속 0.5%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고부락장 내 건축물은 4%고요. 이따가 이제 중과세율도 나와요. 중과세율도 나오는데 그 중과세율도 건축물의 경우 포함해서 이제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건축물은 건비 잘 모르겠으면 이것만이라도 기억해요.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 0.25%고 0.2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 0.5%로 자 과세를 하고 고급락장 골프장 내 건축물은 사성재산이니까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택을 보시면 특별히 주택을 보시면 주택은요 별장과 별장 2위 주택으로 나눠요. 그래서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별장 2위 주택은 예 0.1에서 0.4%까지 초과 누진세율인데 올해 이제 여기 보세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이하 주택은 0.05에서 0.3억 %까지 0.05에서 0.35%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경우에 보다 이렇게 세율을 좀 공시가 6억 초과하는 주택이라든가 다주택이라든가 법인수 주택이라든가 하여튼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 6억 원이하. 제가 현재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경우에는 6억 이하인데 이게 이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정부 여당에서 지금 이거 6억 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까지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세율 재산세 세율을 인하해주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한 이후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요 이게 9억 원 이하로 바뀔 수도 있지만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9억 원 이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세대 주택자로서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좀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춰주는 자 경감해주는 세율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0.05에서 0.35.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0.15%니까 거의 한 50% 또는 내지는 30% 정도 이렇게 범위에서 이렇게 깎아줍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일반주택은 고급주택 포함해서요.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 그래서 여러분,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는 거니까요. 예, 보세요.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는 거고, 일반주택과 똑같이 재산세에서는 예, 초과누진세로 이용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합니다. 4단계 초과누진세료, 과표가. 자, 주택별로요. 여러 주택이 있어도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정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소유자별로. 만약에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 A주택과 B주택이 있어요. 자, 그러더라도 갑이 A주택과 B주택 가격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주택별로 각각 계산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또 주택 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되고요. 고급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 및 고급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X입니다. 여러분들. 고급주택도 별장은 4%지만 고급주택은 일반주택과 똑같다는 걸 꼭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그리고 선박 항공기는 0.3% 비례 세율인데 고급 선박이 최고도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지금 어떤 거였어요? 분비는 종류별로 하고 그다음에 또 주택, 별장 이외 주택이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 정도 주의 보시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세율을 깎아준다는 건데 지금 이게 이제 6억 원 이하로 자, 시가 순액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지금 깎아준다고 지금 돼 있는데 현재 법령은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이걸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6억을 9억으로 지금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건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시험에서 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9억을 6억으로 바꿔가지고 내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자, 재산세 세율을 지금 0.05에서 0.35%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자, 이런 거요. 2번 같은 거. 이때 1세대 1주택자냐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위탁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이거는요. 자, 취득세에서도 신탁한 재산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는 수의 주택수를 위탁자로. 자, 항상 취득세나 재산세나 종부세나 올해 하여튼 부동산 세법에서 공인중개사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신탁한 주택은 전부 다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위탁자. 이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아,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봅니다. 중과세율인데요. 재산세에서 중과세율은요. 예. 과밀업적 운영 내에서 도시형공장 제외입니다. 도시형공장 제외하고 자 과밀업적 운영 내에서 과밀업적 운영 내에서 예, 공장을 신설 증설하고서 보유하는 공장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과세랍니다. 인구 집중 경제 집중 문제 심화되니까 중과세인데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요거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인데 시험에서 6월 1일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인데 최초 공장 신설 증설일로부터 이름 틀려요 여러분들 주의하고 표준 자 보유세다 보니까 한 번 중과세 끝나지 않고 5년간 0.25% 일반 건축물 표준 세율의 5배입니다. 5배에 해당하는 세율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배니까 0.25%의 5배니까 1,000분의 12.5 즉 1.25%가 돼요. 1.25% 이렇게 이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에서는 과밀적 적용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재산세 도시적분은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예, 취지만 아시면 돼요. 자, 취지만. 우리가 2010년도까지 있죠? 예, 2010년도까지, 자, 재산세가, 2010년도까지 보세요. 재산세가 있었고요. 예, 2010년도까지. 그리고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부과했던 세금인데,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요 세금이요. 세목간소에 따라서 뭐하러, 자, 예? 자, 재산세 부과하고 도시계획세 부과냐 비슷비슷한 세금들을 통폐합시키자 그래가지고 이걸 통합을 시켰습니다. 자, 재산세로 통합을 시켰는데요. 종전에, 여러분 보세요.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들어온 것이 이게 뭐냐면 이게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이게 재산세 도시지역분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재산세 도시적분 그러면 종전 도시계획사라는 세금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도시지역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거두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도시계획세는 자 한번 봅니다. 도시지역 중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에 있는 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조간에는 다른 건 안 되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겁니다. 자, 선방공기는 아니에요. 자, 도시형 내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기업과 DNA 세액을 합산해서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세,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재산세 계산한 산출세 요거하고 또 재산세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에다가 0.14% 세율을 적용해서 0.14%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산출세액을 합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납부하시는 지금 재산세는요. 원래 순수한 지금까지 배운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있죠.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이 도시지역분, 요 도시기획세, 요 종전의 도시지역분 0.14%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도시지역분 세액 있죠. 요거하고 요것을 합한 것을 여러분들이 재산세액으로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자, 이런 거 한번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시험에서 도시 지역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본 적이 없고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지자체 장이 뭐 이렇게 표준 세율에 1,000분의 2.3, 0.23% 범위 내에서 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뭐 그런 거고. 재산세 모든 도시역 내 적용 대상 저간에 있는 모든 대상이 아니라 그 토지 중에서 제외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공공시설용지라든가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요. 쓰레기 소각장 만들려고 이미 도시획사업이 진행됐죠.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개발장구역 내에 있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 중에서 지상건축물이나 골프장, 유원지 그 밖에 이런 시설이 없는 토지는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녹지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희생된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도시역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요 정도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분 나왔다 그러면 종전에 재산세가 있고 도시계획세가 있었을 때 종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들어온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문제는 여러분들 뭐 한번 보시면 문제는 보세요. 문제는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뭐 OX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면서 특히 요 6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네. 주택을 2인 이상인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각각 세율을 정한다. 틀렸어요 여러분? 뭐가 딱 보여야 되는데 포인트가요? 요걸 주의하라고 그랬죠? 구분 계산한 요게 아니라 뭐라고요? 합산한 네, 건물과 토지 자, 구분 계산한이 아니라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자, 주택 세율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런 것들 주의하고요.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런 걸 잊지 마세요. 주택은 보세요.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 갑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과 만약에 B주택을 보유해요.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다 그러면 자, 봅니다. 그러면 이 주택이 있잖아요. 여러 채의 주택이 동일한 시공간을 구역내 있을 때는 주택별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고 각각 A주택은 A주택, B주택, B주택 각각 주택분재산세 계산해요. 그런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소유자가 다른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써야 되는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요? 합산하고요. 여러분 항상 이거 잊지 맙니다.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주택별로 각각 계산한다는 거. 이걸 꼭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시면 되고요. 예.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예, 문제,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 꼭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꼭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건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2번 문제는, 2번 문제에서는 4번과 5번만 한번 볼게요. 자,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하여 틀렸어요 여러분들?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금방 말씀드렸죠. 제가 모두 합한 게 아니라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고 근데 주택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요. 꼭 잊지 마십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19번 테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